2020년 10월 25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가장 어린 딸이 사망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밝혀진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원래 자녀가 4명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삼성전자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남 이재용 씨, 호텔 신라 사장을 맡고 있는 장녀 이부진 씨, 그리고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차녀 이서현 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생전 가장 아끼셨던 자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막내딸 이윤영 씨입니다. 이윤영 씨가 이건희 회장의 마음에 특별한 곳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고 이윤영 씨의 사망 원인이 최근에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영 씨는 1979년 4월 26일에 태어났으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나희 에리움 미술관 관장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늦둥이로 태어나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과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오빠인 이재용 씨와는 11살 차이, 언니인 이부진 씨와는 9살 차이이며 바로 위에 이서현 씨보다도 6살이나 어렸습니다. 이윤영 씨는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원학교 음악과를 나온 후 대원외고에서 프랑스어과를 공부한 뒤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플로들 전공하여 예술계에서 활약하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윤영 씨의 삶과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나는 대원외고에 다녔어요. 학교 근처에서 종이치자를 하고 있던 시간에 가끔 주변 친구들과 함께 판에 햄버거를 사 먹곤 했어요. 그럴 때 줄을 서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에는 삼성그룹 딸로 유명한 친구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녀의 소원은 경운 없이 친구들과 소박하게 떡볶이를 먹는 것이었다고 해요.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예술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나경원에게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 모습을 학생들이 자주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다른 학생들을 놀래키는 일도 종종 했다고 해요. 학생들은 왜 사서 고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평범한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재벌가 딸이라는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이윤영 씨의 성격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변함없었습니다. 이윤영 씨의 근사한 후배들은 우리에게 그녀가 재벌가 막내 딸이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일반 학생들처럼 친한 친구들과 대화를 즐기고 소배도 능숙히 참여했죠. 따라서 언니가 홈페이지를 만든 이후에도 매체에서 논란이 되었지만 학교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윤영 씨는 2003년 9월 싸이월드의 이쁜 이윤영으로 알려진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그곳에 일상을 담아냈습니다. 한번 재벌가 딸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떨어진 소문이 퍼지자 네티즌들의 호기심이 끝없이 증가했어요. 당시 네티즌들은 그 홈페이지를 통해 재벌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엿볼 수 있어서 열광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딸과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과 개인적인 일상을 공유하는 곳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재벌가 가족의 비하인드 이야기를 담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윤영 씨의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아버지 이건희의 활동, 그리고 이윤영 씨와의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보낸 성탄절 이야기나 치아 교정으로 겪은 고난과 함께한 이야기, 그리고 김장일과 같은 재벌가의 일상도 새롭게 공개되었죠. 이렇게 재벌가 딸로서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친근한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한 이윤영 씨는 심지어 2003년에는 익명으로 1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티즌들에게 더욱 호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막내딸 이윤영 씨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며 유명한 착한 아버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윤영 씨가 미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식은 모두를 크게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알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남자친구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윤영 씨는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삼성가에서는 못마땅해하며 결혼을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이미 싸이월드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인물로 그의 호적에 기록이 없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까지 반자지였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윤영 씨를 미국에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미국에서 남자친구와 몰래 지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삼천가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이윤영 씨와 가족들 간의 갈등을 극심하게 증폭시켰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윤영 씨의 남자친구도 그 녀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결국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더 기다려주거나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7세로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아마도 자신의 가족에서는 아주 소중한 자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출신이나 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아들과 딸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마음을 바꾼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술적인 기질을 가진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며 당시에는 2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과 우울함으로 인해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지해주는 마음으로 그녀를 이해하고 격려해주기를 바랍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 작업 중인 이윤영 씨의 이야기가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점은 그녀가 사망한 후 몇 시간 동안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녀가 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요즘처럼 성공과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돈과 명예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윤영 씨가 가족과 사랑으로 채운 삶을 살며 떠난 것은 더욱더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은 이윤영 씨는 2004년에 국내 재산 순위 32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재산은 그녀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나눠져 가족 간 재산은 거의 비슷하게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행복을 보장하지 못했고 이윤영 씨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후 그녀의 재산은 모두 삼성재단에 증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영 씨는 언제나 용기를 내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윤영 씨는 행복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녀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이윤영 씨는 아쉽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는 신분만 일반인이었지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자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공주나 왕자와도 부럽지 않게 고위층의 막내딸이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머리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람을 대했어요. 늘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주머니나 기사 아저씨에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어요.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승남 때도 태풍 매미 때도 이름 없이 무기명으로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명품이나 물건을 입고 있어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바르고 예에 바르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싸이월드 개설을 도와주고 일출 신청도 해주며 사진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정말 귀엽고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졌으며 누구든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는 언니 같은 그녀를 정말로 닮고 싶어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라진 언니를 추모하며 언니는 착하고 밝은 성격으로 친구와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언니의 죽음에 대한 비난과 욕설은 어머니하며 부모로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모두 언니에게 평화로운 하늘나라를 기원하며 언니의 긍정적인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는 다짐을 표합니다. 언니, 안녕히 가세요. 우리는 항상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